축하드립니다. 아무리 화려한 꽃이라 할지라도 그 꽃이 시들어버리면 창세기가 아무리 내려도 떨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나무였을지라도 이미 고목이 되어버리고 쓰러진 나무는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지역 협의회 우리 목사님들과 장로님께서 살아서 우리 총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또 총회를 이끌어가는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되어서 얼마나 기쁘고 또 다행스러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서울지역 협의회에 사실은 속해야 되는데 우리 김호영 목사님은 저를 끌어주지 않았고 우리 이기선 목사님이 서울지역 협의회 보지 말고 너희는 중부로 가라고 해서 어떻게 해서 그런 운명의 결과를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보면은 민창진 목사님이나 또 정 목사님처럼 경기도에서 목회해도 들어올 수 있는데 이제 와서 들어오면 또 저 새끼 줄 데도 없다고 그러는 거죠. 이렇게 오니까 우리 존경하는 최경영 목사님도 뵙고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김상현 목사님은 제가 우리 호남협의회 제가 회장으로 저분이 총무이지만 제가 개인적으로는 형님이라고 부르고 저는 얼굴마담이고 또 기둥사관 역할만 하지 혼자 실세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신사 중에 신사자고 제가 하자면도 하고 또 알아서 저를 기분 나쁘지 않게 다 알아서 해먹는 우리 형님의 이 귀한 대표에 대한 주임식이라고 특히 의리 없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곡성을 3시까지 가서 우리 교단 또 전남 광주 장로에 제가 설교를 또 해내야 되는데 들어오면서 보니까 저도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의 화원이 있는 걸 보고 야 참 대단하다 느꼈습니다. 우리 김상현 회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신임 노회장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